안녕. 누구야, 누구야? 안녕. 어, 뭐야? 와, 언니 집에 뭐야? 집 좀 치워. 야, 집 근데 깨끗해. 이게 뭐가 깨끗해? 더 더러워졌구만. 저분은 와봤던 분이에요? 네, 자주 오는 사람. 그냥 친구? 네, 그냥 친구. 남사친? 네, 아주 가까운. 아주 가까운 친구. 제가 딱 보면 압니다. 빨래 좀 해. 아니야, 야, 이거 오늘 나온 거야. 맞아? 응. 몇 대 된 거 같구만. 아, 뭔? 설거지도 좀 하고. 설거지? 친구가 내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. 친구가 저희의 마음을 깨뜨려 보고 있네요, 지금. 네. 개더러 진짜로. 치워줘. 내가? 아니,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집을 좀 치우긴 해야 돼. 너무 더러워, 진짜로. 꼬라지가. 유진이 넘어지면 어떡하려고. 어, 좋은 친구야. 애기 좀 봐주고 치우면 되겠다. 일로 와, 일로 와. 너 오늘 청소할 거야? 너 한다 그러면 도와줄게. 오케이. 그러면 일단 엄마 찬스를 한번 써보자고. 오케이, 오케이. 엄마 됐어. 찬스 잘 써야죠. 어, 그러면은 이제 옷을 입고 우리 나가면 돼. 옷을 입고 또 입게. 어, 그래. 아, 애기 옷은 진짜 귀여운 것 같아. 아, 너무 귀여워. 아, 미쳐줘, 진짜. 아이 엄마한테 맡겨놓고 청소하려고? 네. 잘했다, 잘했다. 잘했다. 본격적으로 한번 확 뒤집어엎어. 시아, 나 여기는 여기는 네가 해, 진짜. 나 진짜 여기 못하겠어, 진짜로. 아니. 아이가 시킬 거면 장갑을 줘. 집을 그냥 쓰레기장을 취급해버리네? 아니, 너가 쓰레기장으로 만들었잖아, 지금. 야, 미안한데 장갑 없어. 아, 진짜 망했네. 손만 좀 빨아. 야, 이거 버려, 그냥. 진짜 거짓말 안 쳐, 진짜 버려. 아, 진짜로. 저 친구가 아주 착하네. 그러게. 제대로 된 친구를 만났어. 혼자서 많이 더 처먹어. 아유, 거의 수집병. 병 많이 나오네. 양말이 됐지. 버리게 그냥 끝도 없어. 아유. 아이고, 이거는 루시아에 대해 편을 못 들어주겠다. 그래. 미안하다. 어. 얘 건강을 위해서야. 진짜, 진짜. 얘 밖으로 빼? 뺄까? 버리는 건 맞대? 안 들어가네. 버리게 그냥 끝도 없구나. 네, 산더미죠. 그냥 창고에 살았던 거야. 아, 나 울고 싶어. 여기 요렇게 들어가겠지? 아이고. 야, 나였으면 욕 시켜도 난 도망갔을 거야. 야, 그거 가져와 봐. 뭐? 쓰레받기. 어떻게 괜히 화났어. 근데 약속해. 뭐? 화내지 않기로. 야, 집안 꼬라지를 봤는데 지금 내가 화가 나 안 나. 꼬라지. 저 착한 친구가 화낼 정도면 이건 진짜. 아니, 좀. 이거 양말이잖아. 그러면 양말을 여기다 벗어놓은 네 잘못이지.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. 맞는 말이야. 중간에 사실 무너졌거든요. 사람이라면 무너지지. 아, 너무 힘든데. 생각보다 더 힘든데. 근데 이렇게 자꾸 치워지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좀 더 유준이가 놀 자리도 많아지고 그런 마음에 계속 했던 것 같아. 진짜 친구네. 찐친이네, 찐친. 와, 깨끗해지네. 야, 진짜 어우, 내 속이 너무 시원하다. 진짜 넓어졌어. 청소하고 난 뒤로, 그치? 야!
이건 박수 한번 쳐. 큰일했네, 큰일해서 친구가. 아이고. 어? 아, 야, 감동이다, 감동이야. 와, 집이 넓어졌어. 야, 집 봐라, 저런 공간이 있었구만. 야, 이 집, 저런 공간이 나오는구나. 아우, 여기. 야. 참, 저 친구 좋지 않아요? 진짜 예술인데. 저희의 어떤 레이더망에 약간 부착된 게 몇 가지가 있죠. 네. 그 뭐 찐친일 수 있어요. 말은 그렇게 하지만.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넘어간 부분이 좀 있다. 딥하게 들어와 있네. 기성세대들이 약간 뭐든지 남녀가 같이 있으면 엮으려고 하는 안 좋은 가만히 그런..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. 그런 이게. 게 있거든요.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꼰대인가요? 말 잘 못하는데. 꼰대는 아닌데 좀 MZ세대를 따라올 필요가 있지 않나. MZ세대 뭔데? MZ세대가 뭔데? 사람, 남자, 여자 만나면 다 똑같은 거야. 어? 밥 시켜야지. 먹을까? 맛있겠다. 아따마. 하셨어. 감사합니다. 고생했어. 네. 노동 뒤에는 또 저게 위로가 됩니다. 어땠어? 오늘? 아니, 집이 좀 더럽겠지. 좀 많이 더러웠어. 좀? 좀이 아니야. 좀? 좀 많이. 왜? 근데 난 되게 좋았는데. 아늑하지 않았어? 뭐가 아늑했는데? 뭐가 아늑했는데? 그럼 짐들 사이에서 자는 내가 너무 아늑했는데? 거기 낭만을 찾았구나. 너도 왜 이렇게 다 얘기해봐. 뭐가 그렇게 힘들었니? 글쎄 근데 일이 진짜 많았어. 우리 언니가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. 그러니까 할머니나 큰이모가 계속 나한테 아기를 언니네로 보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. 아. 너도 너 아직 엄청 어린데 너 아무것도 안 할 거야? 너 계속 그렇게 애만 보면서 할 거야? 이러면서 그냥 아기를 언니네로 보내고 너도 그냥 네 인생 찾아 이런 느낌이야. 좀 어이없지 않냐? 이해가 안 되지 않냐? 그치 그치. 나 근데 나도 이해 안 돼. 그리고 내가 아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랬어.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. 그치. 걱정한다고 하는 소린데 내가 유준이를 완전 못 키우는 건가? 뭔가 나는 진짜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나? 이런 생각도 들고 완전 자기네끼리 판단해버리고 화가 났다 해야 되나? 좀 그랬던 게 우리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도 아무 말도 안 했어. 이해는 돼. 언니도 엄마 딸이고 나도 엄마 딸이니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엄마도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. 받을만 했네 스트레스. 진짜로. 근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지만 이제 루시한테 그게 상처가 좀 됐었나 봐요. 그 얘기를 친구한테 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세 번, 네 번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저한테 조금 불쾌하더라고요. 뭐 너는 하고 싶은 게 없냐? 너 연기한다면서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지. 그것도 어떻게 챙겨주는 방식이니까. 그렇죠. 근데 걱정도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근데 나는 뭐 모르겠어요.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치우기 전 영상을 보면은 내가 걱정이 되는데 이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부모님이 실제로 보시면은 아마 조금 더 걱정이 되시지 않을까. 그래서 맞다.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요. 근데 깨끗한 집을 유준이가 딱 들어와서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. 네.
유준이 어떻던가요? 좀 그 반응이 낯가렸어요. 너무 낯가렸어요. 네? 낯을 가려요? 저러고 낯설다고? 네, 저러고 저 다음 날에 왔거든요. 유준아 뭐 이렇게 뛰어봐 했는데 되게 저 계속 세탁기 앞에서만 멀뚱멀뚱 네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. 막상 또 깨끗해지면 거기에 뭐 먼지 안에 것도 못 본다. 그치 맞죠 맞죠 맞죠. 이래서 집에 누구 오는 거 싫어한다는 거.